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젤리런 2048. 젤리큐브를 합체해 큰 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구독, 페브라면 양쪽으로 나뉘는군요. 4 합체해서 이번엔 가운데로 탭을 할 때마다 양쪽으로 나눠줬다 가운데로 합체해요. 이번엔 나눠야겠죠? 512까지 합체해주면 1024입니다. 도착하면 젤리큐브가 분해되면서 내려가는군요. 게임 방법 확인. 2048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대로 간 다음에 나눠서 합체입니다. 64 합체되고 또 나누면 여긴 합체가 안 되는 거다. 128 가져가야죠. 그리고 256, 512 만들어서 2048 만들었다. 와, 4096까지 만들었어요. 레벨 2만에 2048은 충분히 만들 수 있군요. 끝까지 내려가면 좋아, 성공입니다. 다시 가보자. 숫자를 맞춰서 합체해줘야 해요. 여기도 64 만들었고 큐브 밀면 합체된다. 좋아. 그러면 놓치지 않고 모두 합체해주겠습니다. 512 없네. 여기 1024 합체해서 좋아, 4096 만들었습니다. 굉장하잖아. 젤리큐브를 합체하고 소리 좋다. 엄청나게 많은 이 큐브를 만들었어요. 다음 레벨도 맡겨주세요. 여긴 나누고 여긴 합체해서 숫자를 늘려봅시다. 밀면 큰 수로 합체되니까 2048 만들었어요. 무지개 주사위 나눠줬다가 합체할 수 있는 게 저 빨간색 뿐이죠. 안 돼! 다행히 2048 합체해서 8092까지 만들어냈어요. 최고 기록이다. 가보자. 놓치지 않고 잘 합체해야 끝에 큰 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도 더 큰 숫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밀어서 합체되는 거 좋아. 요거 밀면 30이 되겠죠? 좋아. 합체. 나눠서 합체해주고 512 가져갔어야 됐는데 못 가져갔다. 안 돼. 이렇게 합체를 한번 못하면 작은 숫자밖에 못 만드는군요. 순간적으로 못 데려왔다. 나눠서 합체했어야 했는데 이럴 수가. 다음번엔 더 큰 수를 만들 거예요. 어려운 레벨이라고요? 그럼 도전을 해봐야죠. 여기 16까지도 그대로 합체해주고 128 만들었습니다. 나눠서 가져가는 거야. 어디가 어렵다는 거지? 아주 순조롭게 합체되고 있습니다. 벌써 8091을 만들었다고? 이보단 더 크게 못 가져가는 건가? 8192 만들었습니다. 조금 젤리큐브가 빨리 움직였나? 속도가 빠른 것 같기도 했어요. 성공입니다. 출발. 나눠주고 512가 벌써 나온다고? 곱하기도 있다. 두 배씩 되면 금방금방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물은 조심하고 가져갈 수 있지. 또 두 배. 그리고 여긴 가져갈 수 없고 2048 합체해주고 두 배까지 해주면 엄청나잖아. 16384. 만을 넘기다니 최고 기록이에요. 좋았어. 많이 많이 모을 수 있겠군.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모든 숫자 큐브가 두 배가 되는군요. 그럼 도착을 엄청나게 큰 수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보자. 역시 두 배 크게 시작하면 도착하는 값도 두 배 커지겠죠? 우와, 여긴? 못 가져가잖아. 안 돼. 그렇지. 여기 2048들 합체해주고 좋아. 얘 한 번 더 합체된다고? 장애물만 조심하면 32768. 이전 기록의 두 배예요.
해야잖아. 좋아, 가보자. 두 배를 해놓으면 계속 두 배로 시작하는 건가? 숫자가 점점 커질 수 있나 봐요. 그렇다면 계속 합체해주지. 여긴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여기서 합체. 오, 다시 합체. 이걸 모아야 할지. 이번엔 합쳐주면 좋아. 오, 가져가야 돼. 양쪽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군요. 오, 64K. 훨씬 커다란 숫자잖아. 점점 커지는군요. 2048은 작은 큐브였어. 더 엄청나게 모아올 겁니다. 가보자고, 두 배. 그러면 더 높은 기록을 세울 수 있겠죠? 16으로 출발이다. 가보자. 여기? 어이쿠.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이럴 수가.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조심히 지나가 보겠습니다. 합체할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야지. 두 배들도 엄청 많다. 그럼 이렇게. 벌써 숫자가 엄청 커졌어. 64K로 도착입니다. 점점 더 많은 큐브를 모을 거예요. 어려운 레벨 도전입니다. 낀 나눴다가 밀어주면서 합체할 수 있고, 여기도 밀어서 큐브 합체. 지금이야. 오, 이렇게 밀어서 점점 꺼질 수 있군요. 여긴 합체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기도? 이 다음번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되네. 여기다. 제발. 오, 256K. 또 최고 기록이에요. 젤리큐브가 엄청 꺼질 수 있군요. 예전에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나다. 가봅시다. 처음부터 2048로 시작을 하다니. 이번엔 얼마나 큰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두 배. 멀어졌다. 장애물을 조심해야 해. 128K. 수박 같다. 큐브도 색깔이 예뻐지는군요. 좋아. 한참 내려왔네. 성공입니다. 무한 모드로 다시 도전입니다. 두 배 해주고 길이 끝이 없는 건가? 무한 모드는 어떤 걸까요? 밀어서 합체해주면 여긴 안 되잖아. 저렇게 다른 큐브도 부딪히게 하면 숫자가 작아지는군요. 가자. 이번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밀어서 일을 없앨 수 있군요. 64A 넘었습니다. 이 무한모드 저번에 했던 합체 게임이랑 비슷하군요. 이거 두 배 많이 해가야 되는데. 부딪혔다. 여긴 어쩌지? 한 번만 줄어들게 하고. 32, B, O. 여기도 합체. 여긴 나누면 합체할 수 있다. 저기가 128B니까 문제없죠. 통과. 어디까지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 합체할 수 있는 게 여기 가능하다. 그렇지. 엄청나게 두배두배 되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여기도 안되네. 됐다. 좋았어. 최고 기록 아닐까요? 역시 무한모드는 굉장하군요. 두배 해주고. 여기 합체할 수 있는데 이쪽 있다. 안돼. 됐다. 512C 통과했습니다. 아슬아슬했다. 장애물에 부딪혀서 안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도 키워주면. 저 64. 그렇지. 안되나? 진짜 안보여요. 여기 두배는 무조건. 그리고 합체될 수 있는게 없다. 여기 된다. 2048D 통과입니다. 두배 더 많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가야 할텐데. 이번엔 합체할 수 있는게 여기도 안되죠. 됐나? 좋아. 숫자는 안보이고 색깔로 합체가 되는지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 최고 기록이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부딪히지 않고 뭐 이번에도 두 배를 했고 여긴 와! 이것도 밀면 합체! 오 색깔이 핑크색 이쪽에 보인다. 오 곱하기 16! 와 엄청나잖아! 어 이번에도 통과입니다! 아, 안 되는 줄 알았어. 이번에 나누고 좋아. 어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합니다. 제발! 이 다음은? 오 색깔이 없어. 작은 큐브가 없는 건가? 두 배는 해줘야겠습니다. 어 이거 두 개로 나누면 합체 안 되고. 어 그래도 통과입니다. 두 배를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큐브가 엄청나게 커졌나 봐요. 아 부딪혔나? 안 돼. 이럴 수 없어. 나 합체 안 되는 거니? 여기 되겠다. 제발. 어 안 되는 거야. 아까워. 이거 다 못 가져가면 여덟 배 해도. 아 아깝다. 아쉬워요. 두 배만 더 됐으면 됐는데. 이럴 수가.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